더워서 문을 활짝 열고 지내는 요즘 빈집 터리가 어김없이 활개치고 있습니다. 충청도 일대에서 빈집 수십 군데를 턴 50대가 붙잡혔습니다.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수상한 남성이 가정집 현관에 접근하더니 문을 두드리며 인기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이번엔 인적이 뜸한 주택가를 서성이다 집주인이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 침입합니다. 경찰에 구속된 58살 최모 씨는 청주와 세종 등 충청도 일대 주택을 돌며 20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. 이런 것도 상황이 넘으신 것 같아요. 저 대상은 먼저 안 들어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. 최 씨는 창문이나 현관이 열려있는 곳은 물론이고 닫혀있는 곳도 공구로 뜯어 과감히 침입했습니다. 여름에 휴가를 떠나기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입니다. 잠시 집을 비우고 외출할 때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는 것도 여름철 빈집 터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위를 너무 많이 타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놓고 다니지. 방범 창만 설치해도 빈집 터리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. 라디오나 TV를 켜놓거나 출입문 이중 잠금 장치, 단단한 방범철 설치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 또 휴가를 떠나기 전 미리 인근 지구대에 신고하는 것도 빈집 터리 예방에 좋은 방법입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